안녕하세요. 처운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E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조이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78,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랑 루프랙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6.55로 거의 80% 가까이 남았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7.36으로 9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습니다. 아래쪽에는 매트 깔아 놓으셨고요. 2열 폴딩하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 버튼으로 편리하게 폴딩도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8,71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주차 보조 기능 있습니다.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들어가 있고요. 전자 힙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시가잭으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두 개,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E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조이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